안녕하세요. 디자인 방법론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기반 BM 기본과정 세 번째 코스 디자인 띵킹으로 SBBM 실행하기 세 번째 큐브 소셜 링크 캔버스로 SBBM 구체화하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셜 링크 캔버스를 통해 SBBM의 12가지 구성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스커버, 디파인, 디벨롭을 거쳐 도출된 SV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셜 링크 캔버스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셜 링크 캔버스를 사례에 적용하여 말씀드릴 텐데요. 청각장애인 택시기사를 직접 채용하여 고유한 택시를 운영하는 소셜벤처 코액터스가 소셜 링크 캔버스를 활용하여 어떻게 사회적 가치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소셜 링크 캔버스의 12가지 빈칸을 마주해도 막막하지 않고 자신감이 드실 겁니다. 핵심 포인트, SBBM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코액터스 사례를 기반으로 소셜 링크 캔버스 사용 방법을 학습해 봅니다. 둘째, SBBM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실현 가능한 모델로 개발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셋째, SBBM을 구성하는 가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설 검증을 통해 SBBM을 보완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코액터스는 2018년 설립한 회사로 청각장애인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고유한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26명의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택시 서비스를 어떻게 SVBM 단계에서 구체화해 나갔는지 창업 스토리와 더불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송민표 대표는 2016년 대학 동아리 활동 시절 취업난을 겪는 청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노무직이나 제조업같이 위험한 업종으로 내몰리는 청각장애인들이 많았고 약 73%가 월 평균 100만원 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민표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에 탑승한 승객이 청각장애인 운전사와 필담을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더 알아보니 당시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청각장애인이 정식 드라이버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수가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각장애인들이 택시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상황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소셜 링크 캔버스를 바탕으로 코액터스의 고유한 택시 사회적 가치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기에 앞선 디벨롭 단계에서 개발한 SV 아이디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 링크 캔버스는 SVBM을 구현하기 위한 12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벨롭 단계에서 도출된 SV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기 위한 요소들을 점검하고 이후 MVP 개발과 테스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SV 아이디어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딜리버 단계에서부터는 이 기능을 수혜자,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셜 링크 캔버스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10분 이내 빠르게 작성한다. SV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하기 위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목적이 크기에 많은 시간 고민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과감히 빈칸으로 남겨두세요. 이런 빈칸들은 우리가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BM 검증 4단계에 따라 작성한다. 꼭 정해진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BM 검증 4단계의 첫 시작인 문제 솔루션 검증에 해당하는 칸부터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즈니스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뚜렷해야 명확한 수혜자와 구매자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단계에 있는 요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곧 수혜자, 구매자, 사용자와 연결되며 이는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 중 하나입니다. 이 단계는 앞서 여러분이 디스커버, 디파인에서 발견하고 공감한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리고 문제 정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SV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수혜자와 구매자, 그리고 사회 문제와 구매자 문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는 수혜자가 직면한 문제이며, 구매자 문제는 구매자가 기존 시장에서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수혜자는 사회 문제를 직면한 당사자이며, 구매자는 솔루션을 구매하는 당사자입니다. 코엑터스는 청각장애인의 낮은 취업률이라는 사회 문제에 집중했고, 이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해보는 측면에서 택시기사라는 업종에 접근해 보았습니다. 디스커버 단계에서 공감과 관찰 등 리서치를 통해 발견한 청각장애인의 낮은 취업률, 저소득 일자리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서비스직, 일용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당수가 월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안으로도 청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각장애인이 낮은 취업률과 저소득 일자리 상황 가운데서 자립할 수 있을까? 청각장애인 택시 드라이버 아이디어에 대한 국내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던 중 택시 운수회사에서는 구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비스업 특성상 업무 환경으로 인한 이직률이 작기 때문입니다. 이직이 잦은 업종에 청각장애인을 연결하면 오히려 일자리 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새로운 일자리 확보라는 미션에 대한 첫 번째 접근으로 택시 운전사라는 일자리에 접근해보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매자 문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택시 운수회사가 안정적으로 택시 기사님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수혜자는 사회 문제를 직면한 당사자입니다. 사회 문제 가운데 수혜자가 원하는 필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상을 적습니다. 운수업 종사를 통해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싶은 청각장애인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솔루션을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구매자 문제를 바탕으로 구매자의 필요가 드러난 구체적인 대상자를 작성합니다. 택시 운수업체를 초기 구매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코엑터스는 SV 아이디어로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를 구상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솔루션으로 수혜자와 구매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어떤 가치가 전달되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수혜자인 청각장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주고자 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 청각장애인 운전사의 구매자 소통 문제를 해결하여 직무 안정감 제공, 구매자인 택시 운송 업체에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주고자 합니다.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택시기사 구인 범위의 확장, 청각장애인 기사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운행을 도움, 조용한 택시 이동 경험 제공을 통한 승객 만족도 상승. 소셜 미션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담긴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코엑터스는 고유한 택시라는 첫 프로젝트로 청각장애인의 택시 운전기사 직업군 개발 및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소셜 미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단계에는 도출한 SV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제품 서비스로서 솔루션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와 경쟁 우위를 작성하게 됩니다. 앞서 정리한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솔루션의 핵심 기능을 가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SV 아이디어가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였다면, 이 아이디어가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수혜자와 구매자에게 가치를 주는 핵심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유한 택시의 핵심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장애인과 택시 운송업체 간 인력 매칭, 청각장애인 기사와 승객 간 소통을 돕는 고유한 태블릿 앱 제공, 경쟁 우위는 다른 팀에서 쉽게 모방하거나 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공하는 솔루션에 있어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경쟁 우위를 다음과 같이 가설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청각장애인과의 소통 어려움을 없애는
자체 소통 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각장애인 기사의 직무 자신감을 높이고 안정적인 구매자 경험을 제공함. 기존의 택시 운수 업체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청각장애인 인력풀을 제공함. 소셜 미션이 기업의 목표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비즈니스가 수혜자와 구매자에게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액터스가 설정한 핵심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적 지표를 참고해 초안을 수혜자, 구매자를 나눠 작성하였습니다. 채널은 솔루션이 수혜자, 구매자에게 도달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택시 운수업 종사를 희망하는 청각장애인 수혜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각장애인 대상의 취업 설명회, 지인 소개, 지자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연락망. 택시 운수업체에 접근하는 채널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내 택시 운수업체를 리스트업하여 직접 연락하기, 지방자치단체 교통과를 통해 소개받기, 언론 보도를 통해 관심 있는 운수업체에게 알리기. 3단계에서는 비즈니스로서 지속가능하기에 필수적인 비용구조, 수익원, 파트너십을 작성하게 됩니다. 1단계, 2단계는 비즈니스의 타당성 측면을 검증하는 것이라면 3단계는 비즈니스의 생존을 검증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구조는 제품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인건비, 유통비, 호스팅비, 홍보비 등이 포함됩니다. 내부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위한 음성인식 개발 기술 R&D 비용, 고유한 앱 외부 API 비용, 구매자 유치 마케팅 비용. 수익원 요소는 수익 모델로도 불리며 지속 가능하게 SVBM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규모의 구매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의 비용을 받을지 설계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싶은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돕는 고유한 앱 서비스를 판매해보면 어떨까 하는 가설로 먼저 접근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고유한 앱을 태블릿에 심어 보조공학기기로 등록해 대당 110만 원에 판매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료로 월 7만 7천 원을 청구하는 구독 모델을 생각하였습니다. 택시 운수회사가 인력으로 인해 겪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소수의 인력 알선 업체가 전부였기 때문에 여기에 청각장애인이라는 새로운 강점을 가진 기사를 소개하고 소통을 돕기 위한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 모델은 아무도 접근하지 않던 블루오션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구매자가 겪는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 문제의 규모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SVBM의 시장의 크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가 뚜렷하고 기존의 솔루션이 접근하지 못했던 블루오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이 기존 숙박과 교통 서비스에서 해소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고객 니즈를 발굴하여 새로운 시장을 찾아낸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회 문제의 경우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이 있을수록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으로서 공공 민간의 자본이 투입이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때문에 시장의 크기를 파악할 때 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셜 링크 캔버스에서 작성할 파트너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솔루션을 전달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을 작성해 봅니다. 고유한 택시 모델은 플랫폼, 즉 양면 시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과 택시 운수업체 양쪽의 수요자를 모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양쪽 수요자와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파트너십 대상자들을 핵심 이해관계자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VBM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인 사회적 가치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소셜 임팩트와 소셜 미션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첫 번째 단계에서 작성한 소셜 미션이
SVBM의 목적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유에서 네 번째 단계에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임팩트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소셜 임팩트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이 모델이 운영이 된다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코액터스가 생각한 고요한 택시 모델의 소셜 임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청각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다양성의 기여,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기사 직무 개발로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다양성 확보, 청각장애인도 안정적으로 택시 운행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 소셜 임팩트까지 작성을 했다면 다시 한번 소셜 미션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액터스는 소셜 링 캔버스에 있는 요소들을 검증해 보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어 나갑니다.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까지 핵심적으로 검증한 단계는 1단계 문제 솔루션 검증 단계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 모델이라는 SV 아이디어를 구상한 이후부터 수혜자인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뷰는 2년간 계속되었고 택시 운전기사 일자리를 원하는 청각장애인이 충분하다는 사실은 검증된 상태였습니다. 택시 운수회사가 정말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코액터스의 서비스를 구매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 검증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분들을 직접 만나 수요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택시 운수회사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특히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택시 운수회사에서 월급을 전액 관리하다 보니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런 부담으로 고용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액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직접 택시 운수회사를 운영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청각장애인 소통을 돕는 태블릿을 판매하는 B2B 모델에서 직접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택시 운수회사로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성을 B2C로 바꾼 것입니다. 택시 운수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B2C 모델로 바꾸자 수혜자와 구매자에게 제안해야 할 가치 제안이 달라졌습니다.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모델에서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이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가치로 제한되어야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에게 택시 운전기사라는 직종은 매력적이었으나 쉽사리 도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어의 경우 조사가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말과 다른 경우가 많아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해독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와 협력하여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 및 직장 예절 5주 교육이라는 새로운 가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구매자가 택시 탑승객으로 달라지면서 일반 택시 서비스와는 다른 가치 제안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택시 탑승 시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나 운전기사의 말소리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구매자들이 많음을 확인하고 청각장애인 운전기사의 특성을 살려 조용하고 쾌적한 고요한 택시라는 새로운 가치 제안을 합니다. 현재 코액터스는 1단계 문제 솔루션 검증을 마치고 2단계 솔루션 시장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경주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남양주 지역에서 총 9대의 고요한 택시가 활동하며 2020년 8월부터는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택시 고요한 모빌리티 20대가 서울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SK텔레콤과 SK에너지를 새로운 파트너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티맵 택시 연계, API 무료 사용 지원 등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청각장애인 월 평균 수입이 125만 원인 것에 비해 고요한 택시 택시기사님들은 255만 원의 월 평균 수입이 발생하며 안정적인 청각장애인의 운수업 일자리 개발이라는
미션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엑터스의 변화된 소셜 링캠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매자가 택시 탑승객으로 바뀌면서 해결해야 할 구매자 문제는 택시 탑승 시 겪게 되는 불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수혜자, 구매자 가치 제안도 각각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사, 구직자의 진입을 낮추는 교육과 기존의 택시 경험을 개선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달라졌습니다. 그에 따라 경쟁 우위도 변화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용 구조는 직접 택시 운수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반영되었고 수익 구조 또한 구매자의 택시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측면에서 택시 운수에 필요한 인프라 협력을 구축한 부분 또한 반영되었습니다. 소셜 미션과 소셜 임팩트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링 캔버스를 통해 소셜벤처 코엑터스가 고요한 택시 SVBM을 어떻게 개발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소셜 링 캔버스를 통해 여러분도 코스 1, 2에서 구상한 SV 아이디어를 SVBM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가설 검증 방법에 대한 개념 학습과 소셜벤처 엔젤스윙 바이맘의 가설 검증 사례에 기반한 워크시트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소셜 링 캠퍼스는 SV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완벽한 작성보다는 지금 확보된 요소와 검증해야 할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VBM은 사회 문제와 구매자 문제 관점에서 꼭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담고 있어야 하기에 1단계 문제, 솔루션 검증 요소부터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워크시트를 활용해 볼까요? 소셜 링 캠퍼스를 완성하면 하나의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으로 완성됩니다. 다음과 같이 일련의 스토리를 구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보고 의견을 들어보세요.